안녕하세요. 캠핑 맛보다 캠핑 맛 캠입니다. 오늘은 네, 영월에 위치한 하얀 여울 캠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에 오늘 캠핑장을 예약을 했고요. 지금 연휴 기간이어서 그런지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네요. 오늘은 약간 미니멀 캠핑이 아닌 맥시멈 캠핑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에는 짐이 한가득이고요. 2박 3일 처음으로 가는 캠핑인데 체력이 좀 받쳐줄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도 재밌게 2박 3일 동안 캠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캠핑장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 오, 이리 막히노. 빨리 갑시다. 빨리. camping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캠핑 스타트. 오늘은 네이처 하이크 타프를 쳐볼 거예요. 오늘은 차박을 할 거고요. 사이트에다가 그냥 타프 하나 설치해서 밑에서 오늘 요리하고 캠핑 즐기려고 합니다. 이 풍경 때문에 내가 팔을 좀 삭힌다. 아, 내 카메라. 어떡해. 텐션 업 해봅시다. 자, 가시죠. 자, 태그 봐봅시다. 샤프 완성. 자, 다음 세팅해볼게요. 강원도 하면 옥수수지. 여기 왜 옥수수? 아, 세팅 끝났고요. 타프는 지금 헥사 타프로 슈퍼윙 네이처 하이크에서 주문해서 첫 게시한 타프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세팅하고 2박 3일 동안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배고프니까 밥 좀 먹자. 밥 먹으러 갈까요?
네, 오늘은 쉽새끼라는 네, 업체에서 양갈비 주문했어요. 보통 3개월, 6개월, 9개월 된 키한 고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린 3개월 된 양갈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거 맛있게 먹어볼게요. 일단 핏물 좀 닦아줄게요. 이게 새끼형이어서 그런가 진짜 작네.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애기가 와가지고 유튜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다급하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다가 고추 살짝 뿌려줄게요. 차인 음식 맛을 빠질 수 없죠. 아, 자, 이거 불판에 올려줄게요. 불판이 달궈지면 네, 그때 양고기 먹겠습니다. 고기가 있는 동안 제가 좋아하는 참기름 소금장 좀 만들어 줄게요. 일단은 이 마늘을 다져줍니다. 다져서 이렇게 재워줍니다. 아싸, 맛있게 익고 있어요. 이게 그릴팬이어서 전체적인 표면이 직접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닿지가 않아갖고 이렇게 빨리 막 타고 그러는 건 없는 거예요. 일단 고기는 이제 야채 위에다가 올려놓고 레스팅 좀 해줄게요. 얼추 다 익어가는 모습이네요.
먹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난 제일 작은 거 먹어보겠어. 이렇게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도 아니네. 아, 맛있겠다. 뭐야? 완전 부드러워. 완전 부드러워. 아, 위스키 되게 오랜만에 먹어. 그리고 여기 새끼를 주문을 하면 이렇게 별도로 찍어 먹을 수 있는 이런 양념장도 줘요. 찌란이 너무 맛있어.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이 마늘 다진 소스와 참기름과 허브 소스를 같이 버무려서 참기름장처럼 먹으면 맛이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 시프 비베베 허브 소스를 조금 살짝 버무려서 이 마늘이랑 참기름이랑 만나면 이 마늘 풍미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각종 이렇게 약간 느끼한 고기들이랑 같이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보님, 이거 올려드세요. 빨리 어서요. 와, 와. 아, 오늘 술이 잘 갔네. 와. 하얼빈 맥주랑 먹어볼게요. 아, 근데 진짜로 이게 진짜 거짓말 아니고 너무 맛있어. 아직 하나만 먹었어. 아, 맛있다. 제가 원래 이거 시프 베이비, 그러니까 시프 새끼 이거를 제가 한 2년 전부터 엄청 애용했던 그 업체예요. 겨울 때마다 진짜 꼭 한두 번씩은 먹었던 업체인데 요번에 3개월 어린 새끼가 나와가지고 뭐 시켜 먹었는데 역시나 더 맛있네. 한겨울은 근데 확실히 냄새 그 잡내가 많이 없어요. 6개월도 근데 잡내가 없고 근데 9개월은 살짝 좀 있고 그래서 조리법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게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채집 장난 아니야. 아, 난 이게 야채 구워 먹는 거 진짜 맛있는 거 같아. 맛있어. 아, 별이 그냥 쏟아지네요. 쏟아져. 이제 준비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머리야. 아이고, 두야. 아,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아, 어제 이거 한 병 다 마시고 잤더니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아, 해장해야겠다. 뭐예요? 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해장했어요. 아, 맛있겠다. 역시 아침에 술 먹고 일어난 다음날 캠핑장에서 먹는 건 라면이 질리지요? 질리죠?